아, 휴고, 피호, 더 프리스. 이거는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 피호 더 프리스라고. 영어 발음으로는 그렇게. 이 네덜란드 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찰스 다윈을 만난 거예요. 자, 내용 여기 1번.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더 프리스는 다윈을 만나러 영국에 갔다. 그 여행을 과학적 방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여행이라 할 만했다. 영감을 얻었거든. 과학적 사실을 주고받아갖고 지식을 나눈 게 아니라 아예 영감을 얻어버렸어. 내용 여기 1, 2번. 더 프리스는 어떻게 해서든 그를 찾아 만났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방향을 영원히 새로운 곳에 향하게 됐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거야. 3번. 그 만남 후, 더 프리스는 종전의 동물론 연구에서 손을 떼고 유전의 수수께끼 해결에 몰두하였다. 이해되지요? 뭐에 대한 비는? 일하기보다는 온 모덴. 온 모덴이라 노 모덴인데 잘못 나왔어요. NO 노 모덴. 뭐뭐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술로스 그러면 왼쪽에 보니까 숨은 나와 있지. 문 개방시켜 주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레이싱 마인드는, 질주하는 마음, 그다음에 텐드릴, 동굴로. 덩굴손도 왼쪽에 나와 있지요. 이 덩굴 손을 연구하던 식물학자였던 거예요. 미스테리, 기레더티, 유전, 머스트 오브 피피누, 모모이어스, 레스트는 유독들, 이스테이트, 버전. 자, 이어동사 우리 여러분 했었지요. 두 단어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주는데. 자, 그러나 데브리스는 트랙 디힘 다운. 그 트랙 다운이 이어동사야. 이어동사는 목적어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이어 사이에 나와야 된다. 데브리스가 그를 추적했고, 그러나 추적했 이거 왜 과시 나오지? 과시 나온 것이 좀 뭔가 이상한데? 과시 아니라 엔드가 나왔어야 돼, 엔드. 아, 뭔가 이상해, 내용이. 해석하다 보니까. 그가 다윈을 추적을 했고, 그리고 traveled out to meet him. 그를 추적해서 만났습니다. 됐죠?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대니외추 안 나왔지겠죠? 다윈과 적수가 되었던 척수역. 찰스 다윈도 여기 척수역이 있었는데, 데브리스도 있었다는 얘기지겠죠? 자, 감정동사는 사람 주어, 피피 사물 주어, 아니라고 되겠죠. 만남은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exhausting나 지치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 만남이 주어니까 사람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ing 나온 거예요. 이유를 나타내준 연결사는 만세프 있다 그랬지, 그치? 근데 f가, 콤마 뒤에 f가 나오면 왜냐 하면 계속이 됩니다. 뭐뭐를 위하여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만남이 lasted only 2 hours. 두 시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분사구문 알고 있죠? 콤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 완전히 그걸 영원히 방향 전환시키면서. 병렬 구조. 데브리스가 갑자기 determined his prior work on 땡땡. 여기 땡땡은 아마 그 동굴손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동굴손에 대한 그 이전의 작업을 중단하고 Threw himself onto 땡땡. 그를 땡땡에 몰두시켰다는 거지. 여기 throw into도 이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대명사라서 이어 사이에 들어간 거지, 그렇죠? 자, 본문 들어갈게요. 1878년 여름에 30-year-old Dutch botanist named Hugo de Vries, 30살의 네덜란드 철학 네덜란드 식물학자 휴고 네브리스라고 불리워지는 휘호 더브리스라고 불리워지는 이 네덜란드의 식물학자가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윈을 만나러. 그것은 more of a spiritual journey than a scientific visit. 과학적 방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그왜 영적인 여행이었냐? 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지, 그렇죠? 10번에 다윈은요, occasioning 어떤 사람이었다?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 베케이셔닝, 휴가를 보내고 있었대. 어디에서? 그의 누이의 저택에서. 도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누이의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지만, 더 프리스는 tracked him down, 그를 추적해가지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thin, 몸매가 마르고 강렬하고 그 다음에 excitable 그랬어요. 아주 흥분을 잘하는. 그것도 with a beard, live old Darwin's, 다윈의 것과 필적할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더 프리스가 이미 무어처럼 보여서 그의 우상의 젊은 형태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너무나 자기가 생각했던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을 나이를 축소시킨 그런 판, 그런 버전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야. 찰스 다윈도 이렇게 말랐고 강렬했고 그 다음에 아주 흥분을 잘하는 적정적인 사람이었다 이거지. He also Darwin's persistence. 그는 또한 다윈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도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그 만남은 틀림없이 지치게 할 만한 만남이었대. 왜? 그런 격정적인 사람이 2시간을 만나갖고 팍 떠들어댔으니 그거 1~20분도 아니고 말이야. 왜냐하면 lasted only 2 hours. 그게 불과 2시간 동안이나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had to excuse himself to take a break. 다윈이 뭐 해야 했어요? Excuse me. 실례를 해야만 됐대. 뭐 하기 위해서? 잠깐 쉬기 위해서. 됐지? 어쨌든 간에 이 The Priest가 Left England Transformed 영국을 떠났을 때는 어떤 상태였다? 완전히 변형된 상태로 떠났다 이거지. 에이번에 가서 With no more than a brief conversation, 단지 짧은 대화만으로도 다윈은 had inserted a clause, 수문을 집어넣은 거죠. 데프리스의 이 질주하는 마음 속에 콤마 찍고 ing 완전히 그 마음을 영원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으면서 back in Amsterdam. 암스테르담에 돌아와서 데프리스가 갑자기 terminated his prior work, 그 이전에 자기의 연구, 식물에 있어서 덴드릴스, 덩굴 손의 움직임에 대한 그 연구를 종결시키고 threw himself into, 어디에 그 자신을 던졌느냐, solving the mystery of his relative, 유전이라고 하는 수수께끼 해결에 자기 자신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죠. 됐지?